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김기철입니다. 어, 오늘 제목대로예요. 겨울방학 보낸 거 혹시 후회하시나요? 자, 내가 목표한 거만큼 공부를 못하셨나요?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이제 현장에서 정말 매해 물어봅니다. 학생들 중에서 어, 저 방학 동안에요. 제 목표대로 100% 했습니다. 손든 학생이요. 한 학생도 안 나왔어요. 어느 캠퍼스든지 간에 제가 이 말을 한 이유를 이제 설명드릴게요. 방학 동안에 목표를 두고 공부하는 거 당연히 맞죠. 수능 끝날 때까지도 목표를 두고 공부하는 게 맞는데 자기 목표만큼 공부하지 못한 사람이 99%예요. 그다음에 지금 자기가 보낸 시간을 후회하는 사람 되게 많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이말 믿기를 바랍니다. 지금 시작해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말을 하면 또 보나마나 또안 됩니다라고 하는 학생들 나오겠지만 제가 현실적으로 어왜 가능한지를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어, 저는 이제 신촌 메가스터디에서 재수정교반에 있었고요. 그 이후로는, 메가스터디에서만, 어, 이제 메가스터디 러셀의 AM반, 이제 재수생들을 수업을 했어요. 제가 지금 재수생 수업이 정확하게 지금 11년째입니다. 물론 고3 학생들이 메인 수업인 건 맞지만, 어, N수생들 기준으로 11년 동안 공부하면서 이제 제가 느꼈던 걸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고3 학생들 같은 경우에 11월에 수능이 끝나고, 보통 언제 공부를 다시 시작할까요? 2월 중하순입니다. 그러니까 재수 정규반에 들어가던, 아니면 우리 메가스토리 러셀에 들어오던, 보통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2월 중순이나 하순부터 이제 공부를 해요. 그럼 11월부터 2월 중순까지 거의 몇 달이에요? 한석달 가까이 공부를 안 하잖아요. 석 달을 공부 안 하면 정말로 다 리셋돼요. 공식, 뭐 수학공식도 기억 안 나고요. 단어 다 까먹고요. 영어 지문 다시 읽으려고 하면 튕겨 나갑니다. 아, 옛날에 잘 읽혔는데 왜안 읽히지? 탐구 영역은요, 기억이 안날 정도로 변해요. 그런데, 우리 n 수생 학생들 같은 경우에, 분명히 두달반석 달을 공부를 하지 않았다가도, 2월 중순, 하순에 이제 시작을 하는데, 결국에는, 그러니까 매해 뉴스에 나오니까 아시죠? 수능에서 누가 압도하죠? n 수생이 압도한단 말이죠. 그게 왜 가능한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어, 지금 고3 학생들이요. 재수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통의 경우에 3월 학평 사실 그렇게 큰 의미 없습니다. N수생들 같은 경우에는 시험을 보지도 않고요. 어, 6평부터가 고3과 N수생의 모든 수험생이 보는 첫 시험이에요. 고3 학생들 같은 경우에 자기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좀더잘 나오긴 했지만, 어, 3월 학평이 수능 점수도 아니거든요. 전 과목 다. 자, 우리 N수생 학생들 두달 반을 공부를 안 하다가도 이제 공부를 시작했을 때 6월 목평에 고3과 N수생 차이가 거의 안 납니다. 근데 9월 목평을 볼때 이제 차이가 확실히 나기 시작해요. N수생이 고3보단 훨씬 잘 봅니다. 수능에서는요, 압도를 합니다. 어,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인 거죠? 방학 동안에 빡세게 열심히 공부 못했고 했고가 수능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 3월 이후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 고3 학생들 같은 경우에 보통 이렇죠. 3월 초에 딱 학교를 가잖아요. 서로 깜짝 놀래요. 왜, 뭐 놀래? 아니, 제가 공부를 해요. 상상도 못한내가 제가 놀랍니다. 근데 뭐야? 친구도 놀래죠. 내가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아, 농담이 아니라 진담이에요. 3월 초에 학교를 가면요. 어, 분위기 정말 좋습니다. 거의 모든 학교가 다 열심히 공부를 해요. 근데 뭐가 다르냐. N수상 다른 게, N수생들은 2월 중순, 하순에 공부를 시작하죠. 수능 때까지 공부 패턴이 거의 똑같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고3학생들이 뭐가 문제냐면 그 좋았던 3월달의 그 분위기가요. 4월 말, 5월 초에 중간고사 볼 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해요. 어, 정말로 중간고사 딱 보고 들어가면 그 다음 기간이 옛날 거의 고2 때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자, 엎드려 자한 학생들 막 튀어나오고요. 자, 쉬던 시간에 떠들고요. 이게 변하지가 않아.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격차가 점점 가면 갈수록 벌어지는 거야 그래서 수능 때 n 인생이 압도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무슨 말씀을 하고 싶냐면 이거예요 우리 n 인생들은두달반석 달을 공부 안 하고 미셋이 된 상태에서 공부 분량이 다시 공부를 했을 때 6평에는 고3과 비슷하지만 9평 수능에서 이제 압도하는 성적이 나옵니다 그럼 고삼 학생들 뭐가 문제인 거죠? 그렇죠 5월달 이후부터가 문제인 거예요 공부를 함에 있어서 3월 달 학교 갔을 때 했던 그런 패턴대로만 만약에 유지를 한다면 정말 엄청난 성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제가 그냥 막연하게 여러분한테 꿈과 희망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작년에도 제가 이 말을 했을 때 이제 N수생들 같은 경우에 몇 명이 이제 뭐 디스를 걸었죠. 자, 저한테 디스건게 아니라 자, 그 이론적으로 봤는데 고3 너희들은 그래도 안 돼. 그거 그냥 N수생들 생각이고요. 작년에도 제 현장에서 똑같이, 어, 전 과목 다 보통 3등급에 시작했는데 결국에 수능에서 일 나온 학생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영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 과목을. 이 말을 한 이유가 3월 달 이후에 내가 어떻게 공부하느냐, 흔들리지 않고 공부하느냐, 그게 수능을 결정하는 거지. 여러분들 혹시 1월 달 공부를 내가 후회할 지언정 절대 포기하거나 좌절할 꿈도 꾸지 마시고 그냥 나 N수생처럼 보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영어의 한정에서 말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 3월달 이후로 내가 철저히 공부하는 건 맞는데, 그럼 이제 고3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가 중요할까? EBS입니다. 목숨 거셔야 돼요. 이게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거의 EBS가 나오죠. 물론 내신을 위해서도 중요한 게 맞는데, 영어 공부에 있어서 어, EBS가 되게 어려운 책이에요. 3등급, 4등급, 5등급. 감히 말씀드릴게요. 절대 혼자 공못 합니다. 혼자 공못 하는 정도가 아니라 보통의 학생들 같은 경우에 학교에서 수업을 들어도 보통 졸아요. 왜 졸느냐? 책이 너무 어렵거든요. 근데 이런 목표가 필요해요. N수생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텨내서 수업하면 복습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두 달, 석달 되게 어려운 책이 나와도 그러니까 등급이 좀 밑에 3, 4, 5등급 학생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버텨내고 끝까지 한번 할 때까지 해요. 근데 고3학생들 같은 경우에 3월달 공부하던 마인드로 책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도 버티고 버티면 성공을 하는데 보통의 중간에 손을 놓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3월달 이후로는 고민도 하지 마시고 나 EBS를 거의 씹어먹겠다. 단어 수거 싸그리다 외울 거고 해석이 안 되는 문장 나오지 않을 정도로 공부할 거고 딱이런도 공부. 내가 어느 페이지를 펴도 보자마자 문장을 해석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 또는 어느 페이지를 딱 펴도 한 2분 정도 읽고 나서 이 글의 주제문은 예고, 주제는 뭡니다를 알 정도의 공부가 된다면 일단은 여러분들은 성공하신 거예요. 물론, 9월 이후로는요, 실전 모의고사 공부 꼭 필요합니다. 실전 모의고사 공부 꼭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앞단계는 EBS 공부예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3, 4, 5등급 학생의 경우에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EBS가 정말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그 전에 뭐 공부 필요할까요? 문장 해석 공부는 필요합니다. 제가 꼭제 수업들한 얘기 아니에요. 어떤 선생님 수업을 들어도 좋으니까 해석 공부 있죠. 문장을 제대로 해석하는 공부는 웬만큼 하고 나서 자 EBS를 들어가야 EBS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늦지 않았어요. 어, 이 캐스를 트 가능하면 제가 딱 올리자마자 많은 학생들이 봤으면 좋겠네요. 한참 지나고 나서 보지 마시고 지금 시작해도 늦진 않습니다. 근데, 자, 자기가 한달 정도 시간, 자, 소비했고, 내가 후회할 정도의 시간을 보냈다. 그럼 마인드, 나 이제 수능 끝날 때까지 엔수생 같은 마인드로 꾸준함 유지하고 흔들리지 않고 공부하겠다. 그러면 올 수능 성공하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다 내년에는 이때쯤에 이런 퀘스트 제발 보지 마시고요. 정말 놀러 나가시는 그런 행복한 대학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